자, 생물의 구성 단계. 자, 우리 그때 요거 생물의 구성 단계 공부했었었는데 기억나? 자, 여기에서 동물하고 식물하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먼저 동물과 식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는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모양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특정한 모양과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 되고, 자,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서 독립된 개체로 이루어져. 자, 이렇게 총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거는 공통된 단계야. 자, 공통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동물과 식물 모두 다총 하나씩, 한 단계씩 더 추가가 되어서, 자, 전체적으로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자, 동물부터 살펴볼게. 자, 동물에서는, 자, 먼저 세포들이 모여. 세포라고 하는 건 뭐야? 기본 단위요. 동물.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자, 사람은 100조개 이상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세포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생김새와 기능이 똑같을까? 다 달라요. 달라. 자, 이 중에서는 근육을 이루는 근육세포, 피부를 이루는 상피세포, 또 신경세포,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혈구, 백혈구와 같은 혈구. 자, 이렇게 세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자, 이 중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단계를 뭐라고 해? 조직이라고 해. 자, 조직을 봐봐. 예를 들어서 근육 조직과 상피 조직을 보면은, 자, 어때?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지. 자,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조직을 이룬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자, 일정한 모양과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는 기관을 이루어. 자, 기관이 되게 중요해.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기관의 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주원이가 모양을 딱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위, 폐, 간, 심장, 콩팥, 방광. 자, 이런 것들 모양이 딱 떠오르지. 자, 이런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기관이다. 자, 그리고 자, 비슷한 기관을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자, 유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유기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야. 역할은 약간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모여 있는 것을 바로 기관계라고 얘기를 해. 자, 무엇무엇계라고 얘기를 한다. 기관계. 자, 기관계들이 모여가지고 개체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기관계들의 예들을 기억해 줘야 돼. 그 예가 굉장히 많은데, 자, 소화를 담당하는 양분을 소화해서 흡수하는 소화계, 그리고 혈액순환을 떠올려야 되겠지? 자, 양분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순환계, 그리고 기체를 교환해 주는 호흡계, 노폐물 걸러주는 배설계, 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기관계들이 있다. 자, 뭐 내분비계, 외분비계, 뭐 등등등등 여러 개가 있어. 신경계,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 자 그러면 그 기관계들이 모여가지고 개체를 이루는데 이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어? 동물만 가지고 있어. 그 얘기는 식물한테 있어 없어? 식물한테 없어요. 식물한테는 없단 얘기야. 자, 그러면 식물 몸의 구성 단계도 똑같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는 4개의 공통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뭐가 있느냐? 자,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룬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 왜 동물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왜 식물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아니라 조직계를 이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자, 그것은 무슨 차이냐면, 자, 구체적인 고유한 모양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차이야. 자, 조직들이 모였어?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위나 심장 같은 그런 고유한 모양을 딱 가져.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들이 모였는데 그런 고유한 모양을 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관이 되기 전에 조직계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를 넣어준 거지.
그러면 식물에서 말하는 기관이란 무엇이 있느냐? 자, 식물에서 말하는 기관들. 자,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꽃이라던가, 뿌리라던가, 줄기라던가. 자, 어떤 모양이 딱 떠오르지? 자, 그리고 잎이라던가, 열매라든가. 자, 얘네들이 모두 다 기관에 해당이 돼. 자, 조직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모양을 가지지 않으니까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를 하나 더 넣어준 거고, 동물 같은 경우는 자, 조직들이 모였을 때 어떤 고유한 모양을 가지니까 그냥 기관이라고 넣어주는 거야. 자, 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생물 몸의 공통 구성 단계래. 자, 그렇다면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 그렇지, 조직,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기관, 개체. 자, 여기에서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체, 개체. 기관, 개. 기관, 개 다음에 개체지. 자, 그치? 자, 기관계의 대표적인 예 하나만 얘기해봐. 위가 기관이었나? 위는 그냥. 위는 기관, 고유한 모양을 가지니까 기관. 그러면 위가 속해 있는 기관계는 뭐가 있어? 아, 소화기관도 있고, 소화계. 기관도 있고. 소화 기관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자, 소화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위, 간, 소장, 대장 이걸 얘기하는 거고, 걔네들이 모여서 양분을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니까, 자, 걔네들을 갖다가 합쳐서 기관계,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지? 그다음 식물. 식물은? 세포 조직 아이고, 지 아니 아이고. 조직 예. 이거 아까 제가 잘못했네. 세포, 조직, 조직계 조직계. 기관 개체. 그렇지. 기관, 그 다음 개체. 자, 여기에서, 2번 넘어가 볼게. 자, 그림만 보고 뭐에 해당이 되는지 얘기를 해봐. 자, 가. 개체요. 그렇지, 나. 기관계. 그렇지, 다. 얘가 세포요. 그렇지, 라. 기관, 그리고 제가 조직. 그렇지. 막. 얘가 기관이고 얘가 조직이지. 자, 그러면 가 작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래. 다, 가, 마, 마, 라나가. 라, 나, 가울치. 엄청 잘했어. 자, 그다음 3번. 자, 얘는 있잖아. 각각의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면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위 같은 경우 어디에 속할까? 소화기. 소화계에 속해. 자, 그다음 간은? 얘도 소화기. 소화계. 왜? 왜인 줄 알아? 왜 간이 소화계에 속하는지 알아? 뭐 간이 애초에 식도 간이 그 잘게 해주는 잘기잘기 쪼개줘? 위였나 그게? 그 위였고. 너 그거는 아마 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자, 간이라고 하는 거는 너 혹시 순대 좋아하니? 네. 순대에서 간 먹니? 아니요. 간안 먹어? 아, 나는 간만 먹는데. 간그 약간 퍼석퍼석하잖아, 목 마르고. 걔가 있잖아, 사실은 글리코젠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포도당이 어떤 양분으로 변해서 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걔도 있잖아.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나중에 저장될 때, 그 양분이 간에 가가지고 저장되기도 해. 자, 그래서 간을 갖다가 소화계에 넣기도 하는 거야. 또, 간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아. 그런데, 간에서 어떤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거든. 자, 그래가지고 간을 갖다가 소화계에다가 넣어주기도 하는 거야. 자, 너가 아니지. 주원아, 술을 먹었어. 그 술을 갖다가 독성을 해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군지 알아? 술을 해독해 주는 애. 혹시 아빠가 술을 드셨어. 근데 그 다음날 해장을 하고 싶으시대. 그러면 영화나 테레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꿀물 같은 거 타서 준다? 그왜 그러냐면 간이 피로해지지 말라고. 간을 갖다가 달래주려고 그러는 거야. 술을 같은 걸 먹으면 그 술에서 나오는 독성을 간이 해독을 해줘. 그러면서 간이 피곤해지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꿀물 같은 걸 마셔가지고 간에다가 영양소를 갖다가 빡 주는 거란 말이야.
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아, 간이 소화기에 포함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고, 폐, 기체교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어디랑, 어디에 속할까? 호흡. 콩팥. 배설기. 어, 어떻게 알았어? 혹시 콩팥이 그... 무슨 역할 하는지 알아? 네, 오줌. 어. 이건 오줌 주머니고. 오줌 그냥 생성하지 않나? 맞아, 맞아. 피를 걸러서 그 속에서 노폐물을 따로 모아가지고 오줌을 만드는 역할을 해. 잘했어. 자, 심장은 어디에 포함될까? 호흡계요. 심장이 호흡계에 포함될까? 비슷한 거 같지. 아, 심장이 순환계. 심장 순환. 어, 순환이야. 예, 혈액 순환하고 관련 있으니까 순환계. 자, 그다음 기관은? 얘는 기관. 방금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그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는 여기 기관지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여기 목에 기관, 그 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자, 코로 숨을 마시면 걔가 기관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 폐로 들어가기 전에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가지고 폐로 가는 거야. 그 기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호흡계에 속해. 알았지? 그 다음 소장. 당연히 소화기. 그렇지. 혈관. 혈관이 순환기. 응. 방광. 배설기. 어? 어떻게 알았어? 방광이 무슨 역할 하는지 알아? 네, 오줌. 오, 모아두는 거. 오줌보, 오줌보. 오, 맞아. 그 다음, 대장. 소화기요. 대장? 소화기. 어, 소화기. 잘했어. 자, 가끔 대장을 갖다가 어떤 친구가 배설기에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똥은 배설물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런데 헷갈리면 안 돼. 대장은 소화기에 속해.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자, 소화기는 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한다. 맞아? 맞아요. 응, 맞아.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이다. 틀렸어요. 어, 기관이 아니라? 기관계. 기관계지. 그 다음 식물의 몸에는 조직계와 기관계가 모두 있다. 틀렸어요. 아니지. 그 다음 순환기는 여러 가지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한다. 맞아요. 어, 맞아. 동물의 몸은 한 종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다. 틀렸어요. 아니지. 여러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의 몸에서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조직이 모여 조직계를 이룬다.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 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비슷한데. 뿌리. 근데 뿌리가. 맞아. 얘네들 기관이야. 기관인데. 어. 그런데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잘했어, 잘했어. 자, 요거 그래도 잘했어.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야. 우리 영양소 공부했었다. 기억나니? 네. 어. 자, 그러면 영양소에서 몇 가지만 정리해봐. 자, 영양소가 전체 6개로 나눌 수가 있어. 뭐가 있었지? 일단 탄단지하고. 탄단지랑 또. 바이타민도 있고. 바이타민. 무기염류? 바이타민. 아, 무기염류. 또. 하나가 뭐였지? 뭐였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해. 70% 이상이야. 물일람? 어, 물이야, 물. 잘했어. 우리가 이거 옛날에 공부했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 자,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새롭게 합성할 수가 없잖아. 우린 식물이 아니니까 광합성을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음식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 자, 그 영양소의 종류가 6종류인데, 자, 그 중에서 셋셋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 뭐였어? 탄단지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 얘를 갖다가 3대 영양소라고 했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얘를 갖다가 부영양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그냥 우선에 물어볼게.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자, 탄수화물 1g당 몇 킬로칼로리였지? 어... 기억나니? 뭐 1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커. 4kcal. 자, 요거 기억해줘. 어, 그램당 4kcal. 자, 얘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탄단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밥이랑 고기랑 뭐 치즈랑 싸가지고 먹었다 치자. 그럼 그중에서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누구냐면은 탄수화물이었어. 알았지? 자,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남은 것은 무엇으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 자, 종류로는 녹말,
자, 얘는 포도당 여러 개가 얽혀 있는 다당류다라고 했지. 자, 엿당과 설탕은 얘는 포도당이 두 개가 엮여져 있는 이당류야. 자, 포도당은 가장 작은 탄수화물의 종류야. 알았지? 자, 얘네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들,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등등등이 있었다. 자, 기억하면서 자, 그다음에 지방. 자, 지방도 지방은 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돼서 지방으로 변해서 저장이 된다라고 했어. 얘는 1g당 몇 킬로칼로리였지? 1g당. 얘도 똑같은 거 아닌가? 아, 걔는 단백질이었어. 자, 단백질이 4kcal였고. 4kcal. 아, 맞다. 지방 달랐던 것 같아요. 지방. 지방은 3, 아, 2였나? 아니야, 더 컸었어. 자, 큰 거. 9kcal 그램당. 자, 그래서 자, 탄수화물을 갖다가 저장을 할 적에 자, 지방으로 변해서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자, 똑같은 1g당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니까 자,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저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지. 자,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단백질.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해.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자, 성장기,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 다음,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자, 기능을 조절하는 이유. 자, 얘가 바로 호르몬의 자, 주원료이기 때문에 그래. 호르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효소도. 자,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리고 각각 얘네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던 거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기억 많이 하고 있네, 주원이가. 자, 5번 봐봐. 영양소의 특징.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주된 에너지원. 단백질. 주로 몸을 구성하고 몸에 그렇지, 기능. 지방. 지방이 땅콩이랑 참기름. 그렇지. 자, 땅콩, 깨, 참기름. 자, 얘네들 갖다가 종이에다가 문지르면은 종이가 마치 젖는 것처럼 기름 종이처럼 살짝 투명해져. 자, 거기에 대표적인 게 지방이라서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12페이지 보자. 기억을 잘하고 있네, 주원이가. 자, 이번에는 부영양소. 자, 이제는 부영양소라고 부르지 않아. 자, 그래가지고 책이 조금 개정이 돼버렸어.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을 내가 매일매일매일 먹어. 잔뜩잔뜩 먹어. 그래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 살이 쭉쭉쭉쭉 빠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자, 먼저 무기염류. 얘는 뼈, 이, 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이렇게 우리가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 바로 무기염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해.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해. 자, 이 여기서 말하는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삼투압이 대표적이야. 삼투압, 삼투현상, 삼투현상. 자,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 바이타민. 자,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성분이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해. 알았지? 자, 앞으로 문제 풀 때 자주 볼 거야, 주원아. 무기염류라던가 물 같은 애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어. 그런데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 얘는 그냥 적은 양, 소량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 자, 대표적인 얘들이 바이타민 A, B군, C, D, E, K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얘네들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자, 부족했을 때에 결핍증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기억해야 돼. 물론 어떤 경우는 과잉증도 나타나. 자, 혹시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주원아, 너 비타민 B라던가 비타민 C 같은 애들, 자, 얘네들이 들어있는 비타민 먹어본 적 있지? 그러면 소변 색깔이 어때? 노래져요. 샛노래지잖아, 그치?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야. 그래서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소량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배출이 돼.
그 수분이 많이 노란 거야. 자, 그런데 지용성 같은 애들. 자, 지용성이다라는 얘기는 우선 물에 잘 녹지 않아. 자, 여기에 대표적인 애들이 뭐 비타민 A, E, 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먹으면 과잉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자, 그다음 물. 자, 물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 자,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물이 차지한다. 자, 영양소와 노폐물 등의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한다라고 했는데, 자, 어디에서 운반을 할까? 무기 아니 무 물관 아닌가? 자, 아니야. 물이 어떻게 우리의 물질, 영양소와 노폐물을 어떻게 전달을 해줄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어떻게 전달을 할까? 뭐를 무슨 그 통해? 관이 있을 것 같은 체관? 아, 식물에서 물관과 체관이 있는 것처럼. 아, 그렇게? 신박한데?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야. 자, 얘는 있잖아. 혈액이야, 혈액. 혈액이면 그럼 그 자, 혈액. 물이 말만물이지 피 아니에요, 그냥. 그래, 맞아. 피야. 봐. 우리 이런 피부 속에도 수분이 들어있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수분은 어디에 있냐면, 자, 혈액 속에 있는 거야. 자, 이 혈액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시안관에다가 혈액을 넣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원심분리기라는 게 있어. 너 원심분리기라는 거 나중에 이제 뭐 보게 될지 몰라. 자,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되게 두꺼워. 뚜껑을 딱 열면 여기가 이렇게 피탈이 져 있어서, 자,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어. 여기다가 시험관을 꽂는 거야. 그러면 시험관이 이런 식으로 꽂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꽂혀. 야, 이게 기계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뚜껑을 닫아.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1초에 막만번 넘게, 몇천 번, 막 이렇게 삐! 엄청나게 빨리 막 돌아가. 자, 그러면서, 자, 혈액에서, 자, 얘가 만약에 피잖아? 자, 이 안에, 고체 물질이 들어있어.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은 고체에 해당이 되지? 자, 걔네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걔네들이 바닥이 무거우니까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그리고 요만큼은 노란색, 연한 노란색을 띠게 돼. 연한 노란색에 물 같은 것으로 딱 남아있어. 자, 그래서, 자, 요 윗부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니? 혈장. 아니. 들어본 적 있어? 자, 나중에 헌혈하러 갈 때, 너 군대 가면은 헌혈을 할거 아니야? 강제로? 헌혈을 하게 되면은, 전혈이라고 해서 피 전체를 뽑는 게 있고, 걔는 10분이면 끝나. 그런데 혈장이라고 해서 피를 뽑았다가, 혈장만, 그 액체 부분만 걸러내고, 다시 내 몸으로 넣어주는 게 있어. 얘는 한 30분 걸려. 자, 그래가지고, 이 혈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거야. 연한 노란색이야. 자, 얘는 거의 다 물이야, 물. 거의 대부분이 물이야. 이 안에 영양소, 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잘 녹이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요 혈장 성분 안에 영양소, 노폐물, 뭐 아미노산,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서 피와 함께 온몸을 구석구석 돌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자, 피뿐만이 아니야. 아니, 그 영양소와 노폐물뿐만이 아니야. 그 인슐린과 같은 그런 호르몬 있지? 호르몬도 혈액과 함께 온몸을 돌아다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상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 자, 그 내용들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던 거야. 한번 정리를 해줬고.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자. 괴혈병. 자, 얘는 대표적인 결핍증이야. 자, 결핍증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가 괴혈병이야. 자, 얘 잇몸에서 피가 막 나는 거야. 자, 얘는 바이타민 C가 부족했을 때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 잇몸이 붓고 피가 철철 나. 자, 그래서 이름이 괴물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에서 잇몸에서 막 피가 출진 않으니까 자, 괴혈병이라고 불러. 자, 그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저번에 한번 했던 거여서 조금 수월하게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네. 자,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거 뭘까? 당연히 물이요. 그렇지. 몇 퍼센트? 70%. 60에서 약 70%. 물론 70% 이상이기도 해.
자,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나트륨. 얘네들을 뭐라 그래? 무기염률. 얘네들은 무기염료야 그래. 자, 얘는 물에 대한 거였어. 자, 그 다음. 섭취량이 부족하면 괴혈병과 같은 결핍증이 나타난다. 바이타민. 얘 바이타민이야. 그 다음. 영양소와 노폐물 등의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 누굴까? 물이요. 물이야. 자, 여기서. 자, 물이 왜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냐? 자, 물의 특징을 하나 알아야 돼. 자, 물은 있잖아. 다른 물질에 비해서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특징이 있어. 자, 우리 생각해 볼까?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아니면 나중에, 아, 아니다. 2학년 2학기 그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야. 자, 바닷가에 갔어. 주원아. 한여름에 바닷가 한 오후 한 1시쯤. 자, 그때 해변가에 딱 나갔어. 자, 이쪽이 바다야. 자,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모래사장이야. 자, 너가 맨발로 딱 밟았을 때 어디가 더 뜨겁니? 다행히 모래사장. 그치? 모래사장의 온도가 엄청 높아. 자,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시원해. 온도가 조금 높아. 자, 그런데 밤이 됐어. 밤이 됐어. 자, 밤이 되면은 맨발로 딱 모래를 밟았을 때 모래가 더 차가울까? 바닷물이 더 차가울까? 밤이 돼도 바다가 더 차갑잖아요. 그럴 것 같지? 한 새벽 한 2시, 3시쯤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러면 모래가 더 차가워. 모래는 온도가 축 떨어져 있어. 모래가 더 차갑고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미지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자, 이거를 생각해야 돼. 자, 모래라든지 다른 암석이나 금속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굉장히 뜨거워. 그리고 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차가워.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은 있잖아.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자, 얘가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야.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요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좀더 어려운 말로 얘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자, 비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줄게. 자, 그 다음, 영양소 검출.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주원아, 이거는 나중에 너가,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종종 보게 될수 있는 그런 시약이거든. 그 이름들을 좀 기억을 해주고 색깔 변화를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먼저, 녹말을 어떻게 검출하냐? 물질 속에 녹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이 시약을 기억해줘야 돼.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자, 얘를 갖다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자, 얘 어디서 봤어? 아,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다. 얘, 우리가 스킵했던 그 광합성 부분에서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포도당이 곧바로 녹말로 변하거든? 그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시약이 바로 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었어. 자, 그래서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 용액에다가 톡 떨어뜨렸을 때, 자,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청란색으로 변한다라는 거 암기해줘야 돼. 알았지? 자, 녹말 검출 뭘로 한다고?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아이오딘화 농액. 알았지? 좀 길어. 자, 얘가 색깔이 어떻게 변해? 청람색이요. 청람색. 약간 푸른색이 가까운 보라색 같이. 자, 이런 걸로 청람색으로 변해.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검출부터 할게. 자,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이것은, 자, 시약 두 개를 섞어야 돼. 여기에서는 퍼센티지도 중요하다.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자, 수산화나트륨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자,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에서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 중에 하나가 자, 이 수산화나트륨이야. 묽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었거든. 만지면 미끌미끌해. 비누처럼 만지면 미끌미끌해.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어. 자, 이 둘을 섞은 용액을 뭐라고 하느냐? 자, 바로 뷰렌 용액이라고 해. 자, 뷰렌 용액. 그
그래서 단백질 검출은 뭘로 해? 불행 용액으로 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단백질 검출을 무슨 용액으로 해? 라고 했을 때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합친 걸로 해요. 라고 얘기해도 돼. 알았지? 자, 요게 좀 외우기가 어려워. 5% 수산화나트륨, 1% 황산구리. 자, 1% 황산구리 많이 봤다? 얘 황산구리. 구리 이온 때문에 연한 파란색을 띠어. 알았지?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한다. 자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한다는 거 기억해 줘야 되고 자 그다음 지방 검출. 자 지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수단 또리 용액을 이용한다. 수단 또리 용액. 자 얘가 약간 산호색이야. 산호색. 그런데 얘를 갖다가 여기 봐봐. 자 증류수 위에다가 식용유를 갖다가 집어넣었어. 그래서 수단 쓰리 용액을 딱 떨어뜨렸더니 자 물이 있었던 증류수가 있었던 데에서는 색깔 변화가 거의 없는데 자 식용유가 있었던 곳에서는 색깔이 어떻게 변했어? 선홍색으로 변했어. 자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 많이 헷갈려해. 자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엿당도 검출할 수가 있다. 자 포도당과 엿당 얘네들을 갖다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분 또는 당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자, 당분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엿당이나 포도당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 돼. 자, 이때 포도당이 들어 있는 용액에다가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응이 더럽게 느려. 반응이 엄청 느리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가열을 해준다. 자, 가열을 해주는 거 포도당 검출밖에 없어. 베네딕트 용액밖에 없어. 가열 왜 해준다고? 잠깐만, 가열을 해주는 이유, 베네딕트. 어? 가열을 왜 해준다고? 잠깐만. 아니, 가열을. 자, 봐봐. 가열을 응용하는 거. 해주는 거. 그 이유는 베네딕트 용액을 포도당 용액에 떨어뜨렸을 때 반응 속도가 엄청 느리기 때문에 그래. 맞다. 느려. 그래서 반응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가열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색깔이 황적색으로 변한다. 자, 요거 기억해 줘야 돼. 자,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해서 엿당, 과당, 포도당, 자, 이렇게 당분도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테스트. 틀려도 돼. 그냥 계속 입 밖으로 소리내. 자, 여기 봐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있어. 자, 얘는 뭘 검출할 때 써? 녹말? 녹말. 자, 그러면 질문. 밀가루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할까? 해요. 맞아. 청남색. 청남색으로 변해. 청남색. 자, 그 다음, 포도당. 자, 포도당은 무슨 용액? 포도당은 한 번에 외우기 어려워. 수선 아, 뭐지? 아니야. 얘는 포도당은 베네딕트. 아,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베네딕트 용액. 그런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가열을 해준다. 유일하게 가열을 해주는 반응이 바로 이거야. 자, 색깔 변화 뭐? 이게 그 노래진다 뭐지? 약간 누런데 살짝 네, 여. 붉은빛이 나. 그래서 여기다가 황적색이라고 해. 황적색. 약간 귤색? 조금 더 붉은 귤색?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자, 단백질은, 자, 요두 수용액을 합쳐서 무슨 용액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땡땡. 산구리하고 단백질. 얘는 용액 두 개를 섞어서 뷰렌 용액이라고 불러. 알았지? 자, 아, 이때 뷰렌. 뷰렌 용액. 1% 황산구리 수용액과 5% 뭐였는지 기억나?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다라고 했어. 이게 수성 그 수산화? 수산화 나트륨인 거. 맞아. 5% 수산화 나트륨. 자, 이때 색깔 변화 뭐라고? 노랑 아 노랑 아
이거 외우기 어려워. 처음에 실수. 노란 게 노란색이 아니야. 아니야. 무슨 색? 아, 그 파란색에 뭔가 가까운 색이었던 것 아, 걔는 청남색이 아까 얘기했던 거였고, 얘는 보라색이야. 알았지? 단백질은 보라색이야. 자, 그 다음. 선홍색으로 변하는 거. 이거 뭐였어요? 어떤 영양소야? 지방. 자, 지방은 무슨 용액? 뭐뭐또리라고 얘기했지, 뭐뭐또리. 수단? 아, 이게 수단 뭐지? 수단 3. 수단 3 용액을 넣는다. 자, 그러면 색깔이 선홍색으로 변한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실험을 좀 해보자. 자, 영양소 검출, 이 실험. 시험관 A부터 D에 쌀 음료수를 넣는다. 자, 혹시, 주원아, 너 아침 햇살이라는 음료수 알아?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네. 몰라? 알아. 알아? 먹어봤어? 그냥 그 살짝 막걸리 같이 생긴데 맞아, 맞아. 그냥 막걸리 같이 생겼는데 뭔가 이게 맛이 달지도 않고 맹맹하고 약간 그러잖아. 그래. 안 해. 쌀 음료수를 갖다가 시험관에다가 넣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각각 네 가지의 검출 용액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자, 아이오디나 반응용, 아, 잠깐만. 자, 시험관 A에다가, 자, 똑같이 어쨌든 쌀 음료수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험관 A에다가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대. 자, 이거 무슨, 뭐 검출이야? 녹말 검출. 이거 녹말이야. 자, 그 다음에 시험관 B는 베네딕트 용액 넣고 가열. 단백질. 아니야. 와, 가열. 베네딕트가 뭐야? 뭐였지? 물? 아니야. 물 얘기했던 적도 없어. 물이 아니, 베네딕트가 뭐였지? 뭐야? 베네딕트. 포도당과 엿당과 아, 같은 그러니까 당분. 당네. 당분. 그다음 시험관 C.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 수용액. 자, 이거를 뷰렌 용액이라 그래. 자, 얘 모검출이야. 뷰렌 용액을 하는 게 이게 단백질 아니야? 맞아. 이거 단백질이야. 그다음 수단 3. 지방이야. 이거 지방 검출이야. 자, 됐어. 잘했어. 자, 시험관 A에다가 아이오딘 반응을 했더니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했대. 자, 그 말은 쌀 음료수에 뭐가 있던 얘기야? 녹말이 있던 얘기야. 녹말이 있다. 그치? 베네딕트 반응을 했더니 황적색으로 변했대. 그 말은 쌀 음료수에 뭐가 있던 얘기야? 황정색이 아 황적색 아 황적색이 이게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났어.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던 얘기야? 당분이요. 당분. 여기서 말하는 당분은 뭘 얘기하는 거야? 당분은 포도당? 포도당, 엿당,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자, 식용유에다가 검출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수단 3 반응만 선홍색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자, 이걸로 뭘할수 있어? 식용유에는 뭐가 있다? 지방. 그렇지, 지방이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유에다가, 자, 이네 가지 검출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베네딕트 반응, 색깔 변했어. 자, 뭐가 있어? 당분이 있다는 얘기고. 자, 뷰렌 뷰렛 반응을 했더니 보라색으로 변했어. 뭐가 있어? 조금 큐렛 반응 보라색이 아, 보라색. 뷰렛 반응 보라색이 이게 단백 아 맞아. 단백질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수단 3. 선홍색으로 변했어. 그러면 지방. 지금. 자,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된다. 얘는 암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럼 아이오딘 반응으로 정리하자. 뭘알 수가 있어? 아이오딘 반응으로 뭘 검출한다? 아이오딘으로 녹말이고 그렇지, 녹말. 아이고. 베네딕트로 당분. 자, 녹말 베네딕트 반응으로 당분, 뷰렛 반응으로. 뷰렛으로 단백질 일단. 그렇지. 단백질을 수단 3로. 수단 3로 지방. 그렇지. 지방을 검출할 수 있다. 잘했어.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1번. 봐봐라. 녹말은 수단 3 용액으로 검출한다. 틀렸어요. 그렇지. 뭐로 해? 아이오딘 아이오딘
그렇지. 영양소 검출 반응 중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베네딕트 반응이다. 맞아요. 오, 맞아. 왜 해? 이것도 그 열을 베네딕트로 그 가열을 하는 이유는 뭐 너무 모여선 그게 너무 모였는데 뭐지? 반응 속도를? 반응 속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가열 과정을 거치는 거다. 왜? 워낙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는 거야.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가열 과정을 거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 실험을 했어. 열안 가해주잖아? 2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잘안 일어나. 색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런데 얘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두든가 아니면 열을 가하든가 그러면은 한 5분? 5분 정도 지나면 색깔이 변해.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색깔이 좀 변해. 자, 그만큼 반응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야. 그다음 3번.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으면 청남색으로 변한다. 이 틀렸어요. 틀렸어. 무슨 색이야? 이거 한 번에 이게 왜 몇 번째 어려워? 자꾸 해보자. 일단은 그 아이오딘화가 청남색이고 청남색은 아니야, 그치? 이거 보라색이요. 맞았어. 오, 얘 보라색이야. 잘했어. 잘했어. 자, 그다음 2번. 위 실험에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용액의 이름. 뷰렌 용액? 아니다. 뷰렌 용액인데 걔를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몇 퍼센트 뭐와 몇 퍼센트 뭐 얘기해야 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게 두 가지 얘기해봐. 참고로 5%그 이거 염기성 뭐? 물질. 무기염류? 아, 그 염기성 물질이 뭐였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플러스 1%그 약간 푸르스름한 용액. 황산구리를 황산구리. 황산구리 1% 황산구리 용액이야. 황산구리 용액. 잘했어. 자, 요거 외워줘야 돼. 알았지? 아마 문제 숙제하다 보면은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다음 위 실험 결과 알수 있는 식용유에 포함된 영양소의 종류 뭐야? 아까 뭐였지? 식용유에 포함된 영양소의 종류는 단백질 잠깐만 식용유에 포함된 식용유 뭘로 만들어? 콩으로 만들어. 아, 콩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 식용유는 뭐야? 유자가 뭐야? 기름, 기름. 지방. 그렇지, 지방. 자, 지방은 뭘로 검출해? 지방은 베네딕트가 단백질이었고 지방이 베네딕트는 포도당이에요? 네. 단백질은 뷰렛이에요? 지방은? 그러면 뚜레, 뚜레. 지방은 맞다. 모슬이었지. 그 모슬이었지? 무슨 구리스였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유, 다 섞였어, 다 섞였어. 뭐지? 괜찮아, 괜찮아. 원래, 얘 수단이야. 자, 무슨 맞네. 무슨 나라 이름, 수단 3 용액이야. 알았지? 지방은 수단 3 용액. 색깔 변화 뭐야? 분홍색, 선분홍. 아따, 선분홍. 선홍색으로 가자. 알았지? 물론, 과학에서, 뭐, 분홍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붉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선홍색이라고 얘기를 하자. 잘했어. 뭐, 붉은색이라고 해도 맞아. 따지고, 뭐,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자,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한 번에 색깔 외우기 어려워. 당연히 어려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소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소화됐다라고 얘기를 해. 자, 소화됐다라는 게 뭐야? 아, 뭔가, 달걀에 음식을 소화시켰다. 자,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해. 그러면 왜 소화가 일어나야 될까? 소화가 안 일어나면 그몸 안에서 썩 썩어! 참신하다. 썩지 않나? 홍대!
소화가 안 일어나면 애초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럼 봐봐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세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거는 뭐지? 한번 그냥 추측이 아니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 그 세포가 죽어서 살았어? 거의 대부분은? 죽었어요. 세포가 죽었어. 우리 자, 우리 이게 몸에 이루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살았지. 그치? 살아있지? 그럼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그 세포 안에서, 자,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자, 이 핵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때, 우리가 지난번에 스킵했던 그 식물에서, 자,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자, 식물의 호흡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식물이, 그 식물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식물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양분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을 만들고, 자, 그 노폐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만들어내. 이 에너지로 사람이 자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심장이 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자, 요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분명히 우리 몸에 그 100조 개의 세포 중에, 자, 거의 대부분은 핵이 들어있어. 물론 핵이 들어있지 않은 세포도 있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핵이 들어있단 말이야. 자, 얘가 생명활동을 해. 생명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 얘가 뭘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냐면, 산소와 양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야.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노폐물을, 자,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해. 자, 그러면 주변에 피가 흐르면서, 혈액이 흐르면서, 자,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 산소 주고, 영양소 주고, 그리고 세포들이 뱉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운반을 하는 거야. 자,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 몸에 100조에 있는 그 살아있는 세포들이, 자, 생명활동을 하려면 영양소가 필요해. 그러면 그 작은 세포 안에,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영양소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먹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빵 조각이야. 자, 얘를 갖다가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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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세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작은 크기의 영양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먹을 때그 음식물은 워낙 크니까. 자, 정리할게. 음식물 속에는 뭐가 있어? 음식물 속에는 세포. 세포도 있고 영양소가 있어, 세포 있고. 그치? 근데 이 영양소,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소화야. 자,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해서 이용할 만큼 작게 잘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그 말이야. 자, 이때 필요한 용어가 있어. 자,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소화 효소라는 거야, 효소. 자, 효소란 뭐냐? 자, 크기가 커다란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 즉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소화 효소야. 그런데 자, 가위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소화 효소다. 소화 효소에 대해서 우리 주원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특징 두 가지가 있어. 자, 뭐냐, 첫 번째. 자, 소화 효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애, 분해하는 애, 뭐, 녹말을 분해하는 애, 엿당을 분해하는 애, 지방을 분해하는 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있는데, 자, 각각의 소화 효소는 자기가 분해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가 가능해. 즉,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는 절대 지방을 분해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 자, 각자 자기가 분해할 수 있는 하나만 분해를 한다라는 거야. 각각의 소화효소는 자기가 맡은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체온 범위에서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해. 즉,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졌어. 그러면 소화효소가 변질돼. 자기의 역할을 못해. 즉, 영양소를 분해하지 못해. 이해되니? 자, 요거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 소화효소의 두 가지 특징, 뭐라고?
일단 그 뭐지? 그 이름이 하나의 소화 효소는? 하나의 소화 효소. 하나의 소화 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다. 맞다. 분해하고 가장 활발한 거. 또 어디에서? 아, 여기가 체온 범위.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다. 자, 봐봐라. 선생님이 흘리듯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앞에 영양소에 대해서 배울 때,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지. 자, 효소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호르몬, 호르몬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 후라이를 해 먹으려고 그래. 자, 그냥 날달걀 어떻게 생겼니? 흰자가 투명하고 네, 뭐 그렇게 노른자가 하지. 그냥 감고 근데 걔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막 그냥 자리가 잡혀요. 좀더 단단해지면서 뭔가 뿌얘지면서 변질되지. 걔 성질이 변질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우리 몸의 체온 범위, 약 36도, 뭐 40도, 자, 이 체온 범위에서는 자기가 활발하게 영양소를 분해해. 그런데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주변이 막 80도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막 영하, 뭐 0도씨가 되거나, 자, 이렇게 체온 범위를 벗어나서 온도가 갑자기 확 변해버리면, 자,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소화 효소가 변질돼. 자, 변질됐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소화 효소의 역할, 가위의 역할, 즉, 영양소를 분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스킵했던 내용 중에 식물의 그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 자, 광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 혹시 기억나니? 물, 햇빛, 아니야, 빛의 세기. 빛의 세기. 오. 빛의 색이, 기억나? CO2. CO2의 농도. 그리고 아, 이 온도. 그게 온도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스킵을 했어. 그래서 기억이 안날수 있어.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자, 그런데 광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세 가지 요소 중에 빛의 색이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봐봐, 여기가 빛의 색이라던가 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이고 여기 세로축이 광합성량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자, 그래프가 이래.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증가해. 그러다가, 자,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빛이 아무리 밝아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늘어나지가 않아.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특이하게 온도는 어떠냐면, 자, 여기가 온도, 자, 이쪽이 광합성량일 때,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다가 일정 온도 이후로부터는, 자, 광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변질이 돼. 그래서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떨어져. 이해됐어? 자, 요렇게 효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활발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 온도 범위가 있어. 그런데 소화 효소는 바로 그 범위가 체온 범위다라는 거야. 여기에서만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소화계를 보자. 자, 소화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을 소화관이라고 얘기해. 우리 이거 배웠나? 주원아, 너 나한테 배웠니? 선생님이랑 같이는 하진 않았고, 저 혼자 옛날에 아, 그래. 했어. 자, 그러면 이 부분 설명을 해줄게. 혹시 시험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부분 공부했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 자, 소화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소화계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관들을 다 기억해야 돼.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기억해야 돼. 그 중에서도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그 소화관을, 순서를 기억해야 돼. 이 순서가 중요해. 그런데 상식적이야. 자, 입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이 어디를 지나가? 여기 식도를 지나가. 자, 그 다음에 위를 지나가. 그 다음에 소장을 지나가.
그 다음에 대장을 지나가서 항문을 통해 배출이 되는 거야. 자, 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 관? 소화관? 소화관이라고 불러. 어?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관은 뭐야? 그 파이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거. 자, 얘가 중국에서는 있잖아. 자, 사람이, 자,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 얘 사람이야, 옆모습이야? 이거 팔이야? 팔이고, 얘가 발이야? 엉덩이야? 자, 이렇게 그렸을 적에, 자, 입에서부터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쭉한 줄로 피면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 여기 항문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눈이야. 눈으로 들여다보면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 라고 중국의 서적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이것으로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입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쭉 뚫려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관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소화관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우리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거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건데, 자, 소화액이라고 하는 거. 이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그 물질, 액체를 소화액이라고 하는데, 자, 소화액이, 자, 이렇게 위에도 분비가 되고, 어쨌든 소장으로도 분비가 돼. 그럼 생각해봐라. 자, 몸 안에서, 지금 관 안으로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이 관을 몸 밖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자, 여기로 눈으로 보면은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며. 그 한마디로 이 소화관을 몸 밖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몸 밖으로 분비가 되는 이런 소화액을 가리켜가지고 어려운 말로 외분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깥 외자를 써서 침이라던가 위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몸 밖으로 분비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쉬워. 알았지? 자, 소화관이 뭐라고?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이라고. 자, 요 순서 다음 시간까지 암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보자. 자, 먼저 입과 위에서 어떤 소화가 일어났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테스트를 한번 보고. 자, 소화는 다음 시간에 와서 보고. 자, 여기 8번, 9번부터 보자. 자, 먼저 암기가 된 것만 틀려도 괜찮아? 한번 얘기해 봐. A가 뭐야? 입이요. B는?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식도라 그래, 식도. 식도 아. 그다음에 C. 예. 먼저 위? 아, 요거. 간 아닌가? 간이야. 얘 간이야. 자, 그다음 D 요거. 요 주머니 같이 생긴 거. 위요. 요게 위야. 자, 그다음에 E 보이니? E. 이게 뭔지 알아? E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 보자면 자, 노란색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혹시 여주라는 거 알아? 여주? 여주 여주라는 아니요. 열매 모르지? 아, 노란색으로 생겨 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길다랗게. 자,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바로 이자야, 이자. 자, 얘가 이자고. 자, 그 아. 다음에 자, 여기 이가 바로 이자야. 자, 이자고. 그 다음에 F 이게 뭘까? 소장 포장이고. 자, 요거. 대장이요. 요게 바로 대장이야. 여기 초록 색깔이 뭔줄 아니? 그액 아닌가 저게? 이게 바로 쓸개야, 쓸개. 아, 알았지? 간 안에 쪽에 있는. 딱 여기 붙어 있는 요 조그만 게 바로 쓸개야, 쓸개. 자, 그리고 기억해. 위치, 명칭 기억해야 돼. 자,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 한마디로 소화관을 순서대로 써라라는 얘기야. 자, A. 다음에 어딜까? B요. 그렇지, B. 그 다음에? C. 아니야. 간은 음식물이 안 지나가. 아, 맞다. D가 그렇지, 위가 D가 음식물이 위야. 맞아. 그 다음, D긋은? 소장 F. 포장 F 그 다음에 G 잘했어. 대장. 자, 여기까지 요 순서 기억해가지고 와 알았지? 그러면 숙제는 21페이지 18번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 주원아. 여기까지 18번까지만 풀어가지고 와라. 주원이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봐.